소비자협동조합 셀블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재학생이자 소비자협동조합 셀블록의 현장 실습생으로서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로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소비자협동조합 임원진과 어플 개발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감사이자 베이비붐 세대 모임장 조영규님, 본사 이사장 이순기님, 본사 전산 담당 이사 김웅수님, 본사 총무 담당 이사 장길숙님, EGM페이 윤영현 실장님, 트램스 이다운 부사장님. 제가 일동 경례를 얘기하면 다 같이 경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경례. 네, 다음은 전 44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신 허신행 장관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장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를 활성화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자체 연금 제도를 한번 설립해서 가보자. 지금 연금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은 저도요. 국민연금 여기 이제 뭐 연구기관으로 이리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무원 연금은 못 받고 이제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해서 넣었어요. 직장에서 접어넣는지 제가 접어넣는데 지금 은퇴하고 나왔는데 한 달에 83만 원인가 받아요. 83만 원 가지고 부족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도 연금을 들 걸 근데 그때 연금 들어올 때는 다들 그냥 시큰둥했다고 저게 나중에 주겠나? 뛰어먹겠지? 뭐 이러면서 다들 그냥 별로 그냥 강제로 뛰니까 넣어줬지 저 연금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연금이요 효자예요. 특히 공무원 한 30년 하고 나오면요 와 대학 교수하고 부인이 선생 오신 분들을 한 달에 천만 원 받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깜짝 놀려버렸어요. 8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사람들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것이 위대하고요. 모든 걸로 해방되고 효자고 야 연금 요새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거의 제도권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 연금 정부에서 다 절반씩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영규 사장께서 수년 동안 걸렸어요. 저희 언론인 생활하면서 유럽으로 어디로 중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어디 유럽에서 어느 조그마한 타운에서 서로 협동작업을 해가지고 스스로 쓰는 거에서 전략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는 이거다 해가지고 와서 참 애 많이 썼으면 처음에는 카드로 했다가 앱으로 또 개발이 돼가지고 마침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앱으로 가지고 댕기면서 내가 음식을 사먹는다든지 상품을 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즉 한번 이러고 툭 되면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10만 원 중에서 1.8% 포인트 그러니까 그 결제한 그 가게에서는 3%가 나가요. 3% 중에서 60%니까 1.368 포인트가 띵 하고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툭 들어와요. 10만 원에 1.8%면 얼마인가요? 1,800원인가? 1,800원이 방금 내가 쫙 했더니 띵! 1,800원이 딱 들었어요. 이거 내 거예요. 이놈은 이제 계속 쭉 싸가면 이놈이 1,800원, 만 원, 10만 원, 20만 원 쫙 들어. 야, 재밌잖아요.
우리 백화점에 가서 뭐 마트에서 사면은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얼마가 있는지 한참 있다가 얼마 됐어 그러면 2만 얼마야 그러면 아 결제해 뭐 그러면 별로 나는 신경 안 쓰지 근데 이건 결제할 때마다 500원, 100원, 1000원, 만원 하고 뚱 들어온다고 띵띵띵 들어온다고 딱 제가 보죠 합 누계 얼마 이걸 10년 동안 그냥 소비할 때 즉 하면은 10년 동안 딱 쌓여가지고 이건 그럼 누가 개인이 저 모아둔 게 아니라 요새 컴퓨터 시스템이 엄청 개발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20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전 제품을 좀 교체라고 이 카드를 써봤는데 와 이게요 카드가요 딱 300만 원 한도가 딱 정해져요. 그 이상 결제하니까 한도 초과 노. 아, 무슨 소리 있나 내가 가전제품을 그보다 삼성전자 더 샀는데 그랬더니 삼성전자 카드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된대요. 사장이 뭐라도 지원장이 뭐라도 안 돼요. 컴퓨터가 딱 이기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컴퓨터가 인간을요 다 지배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원장 마음대로 안 되고 사장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을 사실 처음에 나도 아니 그 10년 동안 다 모으면 썩 누가 뒤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서 금융에다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전부 다 무슨 소리 했냐 딱딱 전부 철두철미하게 거기다 이제 블록체인에 속에 들어가면 누가 얼마를 한지 전부 다 투명해져 가지고 그런 세상이 지났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쌓으면 그냥 자기는 소비하는 거예요. 돈 내는 것도 없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0년 동안 쌓아가지고 계산을 지금 해봤대요. 이따가 이제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적게 쓰는 하층은 월 30만원씩 매년 그 다음에는 50만원 그 다음에 70만원 100만원까지 매월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누가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잘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새로운 한몸 혁명 시대에 이런 것은 자구책이지 않느냐 스스로 그냥 내가 쓰는 거니까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 신세 지는 것도 아니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대기업이 또 야 이게 뭐 전부 그냥 SB로 가버린다 그럼 대기업이 또 카드 회사가 엄청 그 만보스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연구를 또 밤도 해가지고 뭘 할 것인가 또 너도 나도 그냥 또 비싸게 해가지고 막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두 가지가 사실 염려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쌓아나가고 지켜나가고 잘만 발전시키면은 새로운 한몸 혁명시대 기초연금이라든가 다른 연금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셀프 자생적 소비자 세일 블록으로 들어가면은 나머지 여생 동안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그 목적은 우리 모인 분들이 먼저 지금 바람을 좀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이 그 나중에 이제 이 민간연금이 지금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주는 것은 25만 원 기초연금이 단데요. 그거 가지고는 사회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그 최소한도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돼야 우리가 기초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연금에서 우리 스스로 지금서부터 좀돌이처럼 모아서 나중에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 서울시에서도 이 우리가 연금 지급한다는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거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데 왜 그 반대를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민간 연금을 우리가 이제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하여튼 여기 오늘 몇 분 뭐 저 오신 분들이 12월 1일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바로 그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요 시연을 할 겁니다만은 스마트폰으로 딱 가만 비치면은 자기가 그 필요한 몇 가지 조작만 하면은 핸드폰에서 조작만 하면은 바로 그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서 쓰면은 계속 3%씩 쌓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어떻게 평생을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는데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건 좀 억울하거든요. 모든 그 지금 뭐 혜택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것은 다 대기업 편중돼 있고 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소비 생활을 하면 다 세금도 내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세금 냈으면 10년, 20년 세금 내고 썼으면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야지요. 최소한도 뭐 노숙자 문제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뭐 그런 그 영상도 많이 담아왔고 왔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뭐 좀 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녕하십니까. EGMP의 윤영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시연을 했었는데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면으로 뭐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실제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 세일즈 페이가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 화면상에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일즈 페이는 기존의 카드를 가지고 스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인서트를 하는 꼽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놀란 게 QR코드 방식이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탁 찍는 방식입니다. 그 세일즈페이는 그 핸드폰 앱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한번 그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기 앉아 계신 트램스 부사장님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앱을 개발 중에 있고 11월 중순에서 말경에 그 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1일부터 이제 회원가입을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샌드위치를 그러면은 저희 직원이 핸드폰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위치가 2,700원이네요. 2,700원. 자, 결제를 누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예,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이렇게 결제 성공 바로 딱 뜨죠. 결제가 완료된 겁니다. 한 1초, 1, 2초? 뭐 바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망고 스무디를 한번 사볼까요? 망고 스무디. 이거는 지금 그 가맹점에 그 상점에 이렇게 QR코드가 딱 뜨겠죠. 그러면 회원이 고객님이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바로 결제가 되면서 그 가맹점에는 결제 성공이라는 이런 내용이 딱 뜨고 대금은 보통 결제한 날 기준으로 보통 카드사 같은 경우 예전에는 D플러스 3일, D플러스 2일 정도 이렇게 대금 입금을 해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제하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 59분까지 D플러스 1일에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맹점도 그렇고 그 회원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그냥 바로 여기서 저희가 결제하는 거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릴 거요. 그 앞에서 저희가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행사 끝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직원분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평생 소비 생활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바람직한 사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편중된 대기업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비자는 국가에는 세금을 내고 파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러한 충성 소비자에게 그에 합당한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계 시장에 우리 대한민국이 소비자 앱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 새로운 변화로 가능해진 새로운 물결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의 아이콘에 의해서 혁명적인 시스템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비생활 속에서 소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실시간 적립되는 소비자연금은 최소한의 기초생활 문제 해결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비자 앱은 현명한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열악한 기초연금의 미래를 이 제2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고 소비 척도에 따라서 차등 적립, 차등 지급되는 겁니다.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셀프 연금입니다. 자, 1급은 30만 원, 2급은 50만 원, 3급은 70만 원, 4급은 100만 원. 이러한 연금 적립이 인터넷과 모바일 전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간 적립되는 그런 재소비가 불가해서 우리들의 미래의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비자 권익을 우리 스스로 찾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합시다. 야, 감사합니다.